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오늘 주택이 있는 전월주택 단지 형태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 멋진 풍광들이 쫙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택이 있는 곳은 외지인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주거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뒤편에서 보실 텐데요. 앞쪽하고 산들 보세요. 아, 나지막한 산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택 여기 있고요. 주변에 고급 전원주택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도 포장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자, 다음 컷. 네, 바로 앞에서 봅니다. 여기 오늘 주택 본체 여기 있고요. 유럽풍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 꽃들과 이런 것들이 참 화려하고 이쁘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주택 바로 앞쪽 한번 보시죠. 자, 여기 가운데 도로가 있죠. 집 앞으로 도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주택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주택에서 보시면 막힘이 없는 전망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차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막힘 없는 전망이 오늘 주택의 장점이 또 되겠습니다. 자, 왼쪽 집 왼쪽편에 있는 텃밭 공간입니다. 텃밭을 보시죠. 깔끔하게, 아, 정말 깔끔하게 관리해 두고 계십니다. 화단들도 그렇고요. 진짜 이렇게 가꾸시는데 얼마나, 그죠? 정성과 사랑이 담겨야 되겠습니까? 자, 위에서 좀 보도록 하죠. 이쪽이 차량 주차하는 공간입니다. 차량 주차하는 공간, 대문 쪽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이 현관 쪽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컷. 옆으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쪽 보시면 여기가 이제 테이블이 있는 공간이죠. 이쪽에 쉼터 공간에서 앞쪽 전망들 이렇게 시원하게 튀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닥에 잔디마당이 없습니다. 디딤석으로 해서 전체 쭉 깔아놨어요. 그래서 관리하시기 정말 편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컷 또 보세요. 네, 뒤쪽 옆쪽하고 보고 계신데요. 자, 이쪽에 데크 공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기역자 형태로 3면을 발을 흙을 밟지 않고 다니실 수 있도록 쭉 해놨습니다.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하시고요. 그네도 있고, 그쵸? 자, 그리고 이 그 화단들이요, 또 깔끔합니다. 요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또 가볼까요? 자, 이쪽으로 보시죠. 여기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광, 절전을 위한 태양광이 있고요. 이쪽에 굴뚝이 있죠? 여기 아궁이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궁이 방과 굴뚝이 있고, 이쪽에 연통은 안쪽에 벽난로 연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컷. 마지막으로 창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창 기준으로 이쪽이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남동향, 이쪽이 남향이 되겠고요. 햇살은 뭐 오전부터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소나무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쪽 뒤편, 우리 집 뒤편까지는 직접 우리가 관리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깔끔하네요, 그죠?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이 있는 이곳은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해발 370m 고지에 아주 청정한 지역입니다. 주변은 산으로,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는 자연 계곡이 쭉 흘러내려가는 아주 청정한 곳인데요. 자,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앞에 도로 보이십니까? 여기 도로는요, 이제 산청 군 소유죠. 예, 그렇게 돼 있고, 도로 포장도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교행은 힘들어요. 하지만 이쪽 라인에 이제 집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채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은 하루에 한 번도 거의 안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충분히 여유 있게 다니시고 써도 사용 문제 없습니다. 자, 뒤편을 쭉 보시죠. 뒤편도 산이에요. 뒤편도 산이고,
그리고 하늘,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연두색 잎들이 지금 파릇파릇 올라와서 새 잎들이 들어 올라와서 지금 지금 군데군데 참 보기 좋습니다. 편안하고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바로 앞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요. 예, 유럽형 외관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죠. 아래쪽에 꽃잔디부터 시작을 해서 영산홍, 뭐 철쭉 할 것 없이 꽃들이 화려합니다. 예, 계절의 변화가 완전히 이제 느껴지죠. 자, 오늘 주택은 다양한 꽃들과 그리고 넓은 면적의 텃밭, 그리고 고급 수종의 나무들, 오래된 수령의 나무들이 가득가득합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금목서에다가 은목서, 그 다음에 소나무,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자, 밑에 아래쪽도 보시죠. 여기 아래쪽은 지금 이렇게 돌로 돼서 석축을 쌓아놨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1단입니다. 여기는 차량 주차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잔디 마당이 있는 곳이 2단, 집이 있는 곳이 3단, 이렇게 해서 총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좌측 보시면 소나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제 오른쪽에도 나무, 소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나무 두 그루가 보시는 바와 같이 딱 집에 들어갈 때 양쪽을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자, 여기 반송도 보이시죠? 예, 반송. 아주 이쁘게 잘 키워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이렇게 디딤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잔디마당이 없습니다. 관리하시기 아주 편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보죠. 먼저 왼쪽으로 보시면 그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자갈로 또 이쪽은 또 메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화단. 그리고 옆으로 쭉 가면 지금 머위나 이런 것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이쪽에 텃밭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갖고 놓으셨죠?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프링 쿨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바로바로 주실 수 있고 키우시기엔 아주 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쭉 이게 아로니아, 예, 아로니아하고 반송 이런 것들 쭉 심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도 한번 보시죠. 블록을 깔아놨습니다. 다니시면서 흙 밟지 않도록 쭉 해놨고요. 자, 그리고 뒤편 석축하고 있는데요. 여기 위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들도 우리가 지금 심어서 키우고 계시다고 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더 이상 넓으면 일이 되죠. 네. 여튼 즐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꾸시고 키워서 드시고 하면 되니까요. 아, 이런 꽃잔디들이 피기 시작을 했네요. 네, 아우 이뻐요. 꽃이 이뻐지는 나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도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수도는 여기 마을 전체가 같이 사용하는 공동 지하수입니다. 물탱크에서 이렇게 쭉 내려주는 공동 지하수가 되겠고요. 물은 뭐 해발이 370이니까 뭐 아주 청정한 지역에 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야외 수도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전체로 해서 데크를 쭉 깔아놨기 때문에 거의 뭐 흙은 안 밟고 다니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뒤편 공간 이렇게 보시면 빨래 건조대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기둥이 쭉 있고요. 자, 한 바퀴 쭉 돌아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쭉 가보겠습니다. 자, 데크 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아, 데크도 보세요. 컬러도 아주 그냥 관리를 너무너무 잘해두고 계십니다. 자, 이쪽에 볼까요? 자, 여기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식사도 하시고 뭐 이러다 보면 앞쪽 전망이 그냥 탁 튀어 있습니다. 살짝 제가 앉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습니다. 바뀔 게 전혀 없죠? 아, 좋네요.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는 햇살이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은 이렇게 비나 눈 들이치지 않도록 쭉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예, 아유, 깔끔합니다. 자, 밑에도 보시죠. 이 공간이 꽤 넓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쭉 가볼게요. 그리고 앞쪽에도, 거실 앞쪽에 위에 보시면 지금 어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닝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햇살도 막아주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아래쪽을 한번 살짝 보시죠. 자, 아래쪽 좌우측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 이동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십시오. 밑에 현무암으로 다 디딤석으로 다 깔아놨죠. 자, 이런 것들도 한번 함께 봐주시고요. 자, 여기 밑에 내려오면 지금 여기 할미꽃인가요? 벌써? 예. 할미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저게 금낭화인가요? 벌써 이런 게 지금 그죠? 예. 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단 정말 관리 잘 해두고 계시고요. 여기 야외 테이블이 또 있습니다. 야외 테이블 앉아서 쭉 또 야외에서 식사도 하시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두셨고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아주 깔끔합니다. 자, 경계는 이쪽 그냥 해서 담장은 없습니다. 옆집 분들과 그냥 편안하게 같이 사용하시는 거고요. 자, 여기 굴뚝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굴뚝은 아궁이 방이 하나 있기 때문에 굴뚝이 있는 거고요. 자, 이쪽으로 내려오시고 올라가실 수 있는 또 계단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참나무와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아궁이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불을 한번 넣으면 3일 정도는 아주 후끈후끈하다고 합니다. 예,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없도록 관리 정말 잘해두고 계시고요. 자, 쭉 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긴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햇살이 잘 들은 위치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전이나 이런 거는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자, 뒤편 돌아왔습니다. 이쪽 한번 볼까요? 왼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자, 오른쪽은 역시 뒤쪽이 되겠고요. 참나무하고 나무 장작이 상당히 많네요. 네. 자, 뒤편 데크 쪽입니다. 자, 여기는 보일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죠. 자, 보일러실입니다. 자, 안쪽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름 보일러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 보셨던 아궁이까지 해서 지금 일단 두 가지 난방은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 소금 창고예요. 소금 창고. 소금 넣어두고 하시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금은 이쪽 안쪽에 저장고가 따로 있다는 거. 아주 특별하죠. 자, 한 바퀴 돌면 어차피 또 그곳이니까 저는 이분 쪽으로, 장작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자, 저기가요, 문이 하나 있는데 저기는 그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아궁이 쪽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자, 이쪽 올라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공간들, 관리 정말 잘해 두셨네요. 예, 요렇게 돼 있고요. 편안하네요. 자, 요렇게 일단 외관 전체는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부 들어가서 내부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 쪽인데요. 현관 도어는 지금 캡스톤입니다. 캡스톤이고요. 위에는 포치 형태로 해서 현관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방충망 좋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신발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위에는 편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바닥은 타일인데 줄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깔끔하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통과를 하고요. 자, 안쪽 들어갑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왼쪽을 좀 보실까요? 왼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놓은 데가 저런 데가 잘 없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쪽에다가 수납 공간이 하나 더 놔놔서 나가고 들어올 때 필요한 물건들 넣어두시기에는 딱 좋은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죠. 먼저 제 왼쪽 편으로 가봅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왼쪽 거실과 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쪽이 안방입니다. 그리고 벽난로가 있는 쪽이 주방, 그리고 저기 안쪽 꽃무양이 있는 곳, 저기가 세탁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2층으로 가는 계단, 그리고 오른쪽에 욕실, 가족욕실이 하나 있고요. 제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황토방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1층에는 일단 방이 두 개입니다. 방 둘, 욕실이 두 개예요. 안방에도 욕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 둘, 욕실 둘, 주방, 거실, 다용도실 되겠고요. 요 주택 계단 2층, 2층에도 주방, 거실 겸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여드렸으니까 특징들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와, 환안이 정말 좋네요. 채광이, 자연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 쭉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죠. 자, 거실 쪽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거실 쪽 쭉 보고 계십니다. 주방 쪽하고 이렇게 하면 한 바퀴 쭉 돌게 되면 엄청 넓어요. 됐습니까? 네. 면적이 정말 넓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거실 쪽부터 보죠. 자, 거실 쪽에는 크게 보면 상부와 하부로 나뉩니다. 상부는 편벽으로 천정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편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층구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층구 자체가 높고요. 그래서 창도 있고 해서 개방감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하부 쪽은 오른쪽은 벽지로 되어 있고요. TV월을 보시면 아주 앤틱한 아트월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넓어 보여요. 무조건 색깔도 그래도 환한 색이다 보니까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자, 그리고 창호는 역림의 이중창입니다. 역림의 이중창인데 뭐 단열 난방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햇살, 뭐 전망, 뭐 당연히 좋습니다. 창들 위에 보시면 시원시원하고요. 그 다음에 등도 아주 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 월 쪽을 보시죠. 가로 폭이 상당합니다. 가로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4인용, 5인용, 6인용도 충분히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TV 월 쪽을 보죠. 여기도 벽걸이 TV를 설치해 놨습니다만 더 넓게 사용하시려면 큰 TV도 더 넓게 설치를 가능하도록 면적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바닥은요, 강화마루입니다. 폭이 굉장히 넓은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특징을 좀 보죠. 위에 보시죠. 자, 여기 위층입니다. 2층이에요. 다락 아닙니다. 2층 공간. 이렇게 해서 더 보이는데, 위쪽에서 보시면 또 다른 그 시야가 나오니까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방 쪽을 좀 보도록 하죠. 주방은 평평한 평면 천장입니다. 위쪽에 실크 벽지로 이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주방 가구는 거의 일자 형태, 일자 형태군요. 일자 형태로 되어 있고 창이 양쪽 좌우측을 해서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 열면 맛 환기는 아주 좋을 듯합니다. 주문 제작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상부 하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전자제품들 냉장고하고 이런 게 들어와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 냉장고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도 먼저. 그 다음에 여기는 식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6인용 식탁인데요. 더 큰 걸 놓을 수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방향 틀면 뭐 8인용도 놓을 수도 있겠고요. 공간이 아주 주방이 널찍합니다. 주방 거실 자체가 넓어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지금 빌트인 식기세척기도 있고 하이라이트도 있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려야겠군요. 이렇게 저기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네. 공간을 좀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쪽에 벽난로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뒤쪽에 벽돌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밑에 아래쪽은 역시 열전도 쉽게 되지 않도록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깔끔하네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문을 열어볼까요? 자, 이쪽에 다용도실입니다. 자, 다용도실인데 위에 보시죠. 상부에 장이 꽉 차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여유 있게 충분하게 확보해놨어요. 별도의 선반 설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수납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세탁기가 있는데요. 김치냉장고 있죠. 뭐 추가로 세탁기, 뭐 그 다음에 건조기 이런 거 다 놓으실 수 있습니다. 공간이 충분하니까요.
물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 위쪽 문을 여시면 이제 빨래 건조되어 있는 뒤쪽으로 나가실 수 있고, 텃밭 쪽으로도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 바로 이동이. 흙 안 밟고 다니는 거 보셨죠? 자,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시공해 놓은 것들 다들 일일이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정말 꼼꼼하게 해 두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일단 여기 됐고요. 오른쪽으로 가보죠. 안방으로 바로 갑니다. 자, 안방으로 가게 되면 보이는 공간입니다. 자, 안방에 붙박이 장이 있어요. 예, 붙박이 장이 있고, 그리고 창문이 있습니다. 침대가 큰 게 들어와 있죠. 예, 공간 여유 있습니다. 침대 2인용, 더블 정도 하나 더 넣어도 될 정도로 공간 여유는 충분하고요. 벽걸이 에어컨 들어와 있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해서 나무로 가운데 포인트를 준 등을 달아놨습니다. 자, 이쪽에서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문이 하나 있는데요. 목문을 살짝 열면 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팬트리 공간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은 원래 이제 드레스룸처럼 또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붙박이 장이 있으니까요. 요 용도로 팬트리 공간처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 좋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안방에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을 보시면, 자, 요렇게 해서 깔끔하죠? 바닥 난방 다 들어옵니다. 줄눈까지 시공 다 해놓으셨고,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쭉 돌아가 볼까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는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 갑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하고는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현관 바로 입구, 현관 오른쪽에 위치를 한 방이 되겠는데요. 자, 밑에 바닥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종이장판입니다. 종이장판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렸던 여기는 황토방입니다. 황토 아궁이 찜질방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돼 있고, 난방은 두 가지가 됩니다. 기름보일러도 들어오고요. 아궁이 또 난방도 되고,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여기도 붙박이 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납 공간들이 곳곳에 잘 돼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불을 한번 넣으면 한 3일 정도는 간다고 하네요. 예. 이런 이제 그 풍광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오시고 또 힐링을 위해서 올라오신다면 당연히 이런 황토방 좀 하나는 있는 것도 뭐 아주 좋죠. 자, 다음 또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욕실이 되겠는데, 여기 가족 욕실이에요. 자, 가족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족 욕실도 보면 깔끔하죠. 여기는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들 요즘은 참 욕조가 인기가 참 많은데, 그죠? 욕조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닥도 네,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욕실이 두 개인데, 욕실 두 개 다 난방이 들어옵니다. 환기구도 있고 창문도 있고요. 예, 문만 열어두시면 뭐 환기는 잘 될 듯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층 공간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층입니다.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좌우 폭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혼자서 올라다니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철제 손잡이가 있습니다. 계단 높이는 뭐 높지 않습니다. 쭉 이렇게 해서 이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또 있습니다. 계단 한 번만 꺾으면 돼요.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다락 아닙니다. 이 주택은 2층 주택이에요. 여기도 2층 주택으로 2층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위 층고가 뭐 2m 한 50은 될 것 같아요. 자, 다락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바닥 난방은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여기 이제 겨울철 같으면 밑에다가 난로, 벽난로에다가 불 떼면 이렇게 다시 열이 나니까요. 복사열 때문에 여기는 뭐 충분히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 오시면 주무시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편백으로 쭉 되어 있고요. 창이 있어서 양쪽 좌우측으로 창문 열시고 하면 충분히 또 환기도 되고 가능합니다. 아유, 꽤 넓네요, 진짜.
자, 그리고 이쪽 아래쪽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됩니다. 네. 자, 확인되셨죠? 여기 안전합니다. 이 나무, 지금,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린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높은, 1m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높이가. 충분히 안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또 특징 하나가 이쪽에 수납 공간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네, 선풍기나 이런 것들도 여기다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여기는 이제 뭐 그 취미 공간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할까요? 바깥으로 나갈까요? 그렇죠. 날씨도 좋고 풍광도 좋은데 바깥으로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 경상남도 산청입니다. 산청. 해발이 여기가 무려 370m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단지 형태로 전원주택 단지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고급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른쪽 왼쪽 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주택은 일단 면적도 넓고요. 텃밭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갖춰져 있고 관리하시기 편리하게끔 잔디마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 디딤석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깔끔하게 해두셨고 나무들, 향나무 그리고 여러가지 반송부터 시작을 해서 꽃나무들도 많고요. 자, 이런 휴게공간들도 많고 충분히 여러분들 매력이 있습니다. 뭐 어디서든 금방이면 도착하실 수 있는 위치니까요. 창원, 마산 그 다음 뭐 대전이나 이쪽에서도 금방 내려오실 수도 있고요. 예, 부산에서도 오시기 수월할 겁니다. 자,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카페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이쁘게 담아서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